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다운 수 있는 뒤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첫 번째 제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과 우리 많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큼만의 여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분마다 또 이루어지는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부모님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세계 성도사님 감사하고 계시며 우리 성도사님은 한 분 한 분들 연결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또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분들을 한 분들 한 분들 한 분들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에 주님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귀한 사역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부흥되는 사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맡은 모든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기도를 맡은 우리 한명수장 감독님 아버지 하나님 차영과 동계팀 열동팀 또 성가대 특성자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아버지 그 섬기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또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성령님께서 성령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아버지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 감사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충실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Yeah.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귀한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명하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며 예배가 충만한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모든 사역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참석하는 그 사역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아버지 정말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선교지의 지경이 넓어지는 올해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아버지 그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생명의 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송회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자 라는 제목을 갖고 아버지 사랑하는 박순애 전사님 아버지 불을 토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3부 4부 예배 가운데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마음껏 아버지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선이 있는 올해인데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대통령을 선출하셔서 미국이 살고 온 세계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아버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 총선을 통해서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청읍 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님 생명을 보존받는 성도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주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경배팀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가 좀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상급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이번 신년 축복성에 큰 은혜 받으셨죠? 예. 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박순애 전사님, 우리 교회에 주일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참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전사님이신데 이번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온 힘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랑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전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부 예배에는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계속 말씀을 이제 집회를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부 2시에 이제 마지막 부흥회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정읍 소명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김상열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함께 오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에게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 현장에 참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는 우리 김상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1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2부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사모님 찬양을 좀 듣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모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수는 언제든지 시키면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라를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거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고개를 들고서 나를 봐.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씨가 되어 곡식을 거둔다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앵콜을 받고 싶지만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같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제 김상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빚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를 보시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들의 중심을 받으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사단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쳐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거,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생각을 그냥 망각한 채, 내가 의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에 설레임과 또 감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있는 이 에스겔서는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그런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름받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시편 17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강변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술 시중을 들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수모를 받고 그들은 자기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의 그랬듯이 하나님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인도함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있는 그 관계를 여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뢸 때에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는 열려지고, 막혀있는 관계가 열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주장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본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에스겔이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게 되지만, 만약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그 에스겔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곧 그 말씀이 내게 살리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내 가슴에 심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순은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야 할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멀리하고 미루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내 무엇이 요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오래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집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마땅히 드려야 되죠. 봉헌을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요, 평신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못하고 온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러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내가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전도일 겁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을, 친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어떤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은 복음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모든 일에 개입하게 하시는 것,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 해요? 전도에 있다는 것.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일이 곧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강권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저들이 또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모든 순환되는 이런 모든 바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봅니다. 되게 뭐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자분들이 바퀴벌레를 본다. 문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즐거우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는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바퀴벌레가 놀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놀랍니까? 우리는 바퀴벌레를 능히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이 뭐 목격을 했는데요. 제가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창문을 열으니까 밑에 무당 깃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봐라. 이게 날마다 문을 열면 무당 깃발이 보이는데 이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당 깃발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당 깃발은 오래됐습니다. 아주 그 간판까지 새긴 수십 년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물리쳤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때에 두 달쯤 되니까 깃발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있으니까 깃발이 내려지니까 다른 무당이 거기 와서 또 깃발을 세웁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한 3-4주 걸렸습니다. 또 내려집니다. 3-4번을 그렇게 연거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이 그러니까 신빙 무당들이 이제 신받아가지고 와서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신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에 무당 깃발을 데리고 이제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절입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절이 결국은 문을 닫습니다. 간판을 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사 옵니다. 이런 일을 그 집뿐만 아니라 교회 옆에 오늘 보니까 한 200m 거리에 되는데 또 무당 깃발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교회 옆에 와서 무당 깃발을 세웁니까? 그래서 권사들을 시켰어요. 권사님들이 가서 아침마다 가서 오가면서 거기 기도하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가다가 그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그 집 대문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얼마 지났냐가 또 없어졌어요. 연거푸 이런 일들이 한 6-7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무당이 당신을 고객으로 환영한다면 당신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왜 그러십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또요 그렇게 하거든요. 성격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될 때에 마패를 가지고 옵니다. 마패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패가 없었다면 남은 사또에게 갔을 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패로 남은 사또를 책망하고 그를 감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듯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 나는 그건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게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 7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광주에, 저는 정읍입니다. 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광주에서. 광주에 사시는 분이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그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모든 시댁 식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완전히 절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할머니가 정읍에 저희 교회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임종 직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군가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면 좋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곳에 놓아두지 아니하고 다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밖으로 모셔서 커튼 뒤에 이렇게 가려놓았었습니다. 그분 이름을 가지고 가서 물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코 밑에 손을 대니까 호흡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눈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할머니 따라서 하세요. 소리나 난 나올지라도 따라서 오세요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러한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할머니 아멘 하세요 그랬거든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 저와 저희 아내와 거기에 요양 그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아멘 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번쩍 뜨더니 아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집사람은 소리쳤어. 아니 아멘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왜 놀랍니까? 그분이 아멘 했는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니까요. 그토록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죽으신다는 분이 이후에 작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강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17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순복음재단에 평집사, 안수집사, 장로를 거쳐서 오랫동안 헌신하다가 결국은 코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회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평신도 때, 평집사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한 일이 있었는데 건축이 어렵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남금식기도원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밤에 야간에 산에 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저는 이쪽 바위, 목사님은 저쪽 바위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뭐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때에 그 안식일 교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어떤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토록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냥 그까짓 거 하나 가면 말지. 아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7년 동안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염하며 또 임종을 지켜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소천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그것을 저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간증하라는 뜻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지는 분이셨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방앗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한쪽 방앗간은 장로님이 경영하는 방앗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버지가 자기 방앗간을 이용하게 하려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런 말씀은 하시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이제 오후 저녁 5시쯤 됐을 때부터 아버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그러더니 잠에 빠지시다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벌벌벌 떨면서 당황하는 쪽으로, 나 가야 돼. 나 검은 옷 입은 사람 네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나 가야 된다고 어쩔 바를 몰라서 벌벌 떱니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숨을 거두신 후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그 방앗간의 장로님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교회에 다니셔야 된다고 말을 한 번이라도 전했다면 아버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장로님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로님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흘려드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믿지 않을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저희 형들 지금 다 장로님으로, 저희 동생도 장로님으로, 저희 또 형수들 제수들 다 권사님으로 지금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매일 성경과 살았습니다.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용돈을 주면 꼭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목사님 생일 꼭 챙기고, 목사님 뭐 어때? 예전에는 어떤 귀중한 것이 있으면 큰아들 그 다음에 저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신 후에는 귀중한 것이 생기면 목사님 것,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저 겁니다. 우리 형님은 뺀찌 됐습니다. 아웃됐어요. 예수님 이제 이후에는 형님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어른들이, 옛날 그 한국의 어른들 그렇잖아요, 머리 딱 쪽머리 하고 세수 딱 하고 깨끗이 씻고 오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1년이면은 성경을 찬송가까지 다 읽으시는데 1년에 꼭 3독 4독을 하십니다. 예전에 그 뭐 유교라고 그런가요? 그 성경 이 글씨 읽는 법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찬송가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다 가사 하나하나를 끝까지 그렇게 해서 1년에 3독 4독 하십니다. 어머님이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날 아침 7시부터 어머니가 이상하셔서, 아, 어머니가 소천하실 것 같다. 한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깊은 잠에 역시 빠지시고 마치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싹 가리면은 얼굴이 가려지듯이 어머니 얼굴이 싹 가리는 걸, 아,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거기에 둘러앉아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얼마나 울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뜹니다. 지그시 뜨시더니 어린아이들에게 너 사진 찍게 웃어 하면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표정으로 그렇게 웃으시면서 눈을 뜨시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누우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집을 봤다. 너무 좋더라. 지금 나를 데리러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검은 옷 입은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온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 집 너무도 좋더라고, 우리 너희들 울지 마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라 있는 그 딸에게,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할머니 빈 젖꼭지 물고 컸어요. 그 딸에게, 봄아 울지 마, 할미 집 너무도 좋더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웃으시면서,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그렇게 벌벌 떨면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렇게 벌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를 깍 물고 죽으셨는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정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와 접근했는지, 아니면 그를 만날 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살지만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이하시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보았다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이제 설립한 지 1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에 두 번을 교회의 어려움으로 경매를 맞이했습니다. 경매를 당할 때에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부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암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암 걸려서 보상을 받아서 교회 경매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라도 좀이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요, 너무나도 내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이 한마디 부르고 그냥 한없이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짓밟히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막혀있는 길을 열고 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왔노라,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요, 이 어린애, 뭐 지금이야 게임을 하고 어린애들이 놀지만 예전에는 그 뭐 땅 따먹기 하고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하고 막 이렇게 목자로 그거 하다가 누가 좀 어거지를 쓰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많은 땅을 따놓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저녁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상렬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처럼 싸우며
그처럼 따놓았던 거 다 발로 다 문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열심히 뛰어보고, 아니면 많은 것을 너무도 소중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느 순간 부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주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이 감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나이다. 주님, 우리 심령 심령에 종이 선포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는 은혜 말씀 열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만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우리 온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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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며 주여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를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주여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지어 땅 끝까지 임기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며 아직도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곁을 내어주신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십일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지난날에 잘못됐던 모든 행실을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십일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또 회개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세계선교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 질저다. 지경이 넓혀 질저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상렬 목사님 또 찬양하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2부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세 가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번에 귀한 성회를 때 이렇게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파나마에 사역하신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 하정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부 예배는 부흥 집회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한번 마음껏 드리시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성회예요. 축복성회. 그래서 이제 점심식사 후에 2시에는 이제 마지막 집회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4차 일천번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4차 일천번제가 시작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선포하겠지만은 예행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4차 일천번제 기도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시작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4차 일천번제 기도하는 동안에 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모두가 꼭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에도 신년 축복성회를 허락하셔서 시간시간 그 헌신의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3부 예배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되 생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동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이 귀한 복음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